짐승 같다. 왠지 바다가 보이는 초등학교일 것 같습니다. 청우 초등학교랍니다. 청우 초등학교. 짜다다다다. 초등학교 풍경. 좋은 말이네. 누구보다 빛날 너를 응원해. 좋은 말. 동네가 바다 냄새가 날 정도로 바다가 가까운 곳이다. 저기 현대 아이파크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아바이 마을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그 가을 동화? 따라라.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주인공들도 생각나고. 네. 여기는 또 완전 도시풍이네. 완전 이거 어디 해외 풍경 같네. 바다 냄새. 그런데 이 뒷면은 정말 시골길. 완전 시골길. 뒤에 골목길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정말 뭐랄까 한 70년대? 80년대? 낙후된 옛날 시골길. 너무 대조적. 발코니처럼 튀어나온. 저기 한번 올라가서 풍경이 어떤지 보고 싶네. 다리는 또 괜찮네. 설악대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갯대인가? 이게 느낌 그런 것 같아. 아님 말고. 아이, 속초. 바다, 물결. 금쪽, 금쪽. 어느 계단으로 갈 거냐. 아까 이쪽? 풍경이 아주 나이스 합니다. 마음에 들어. 여기는 별로야. 설악대교. 대패. 150m? 뭐지? 와, 어떻게 좋아? 이야, 풍경 봐. 이야, 여기 올라와서 봐야 되겠네. 그래도.
거기 설악산 공원 사진으로는 잘안 보여. 눈으로가 아쉬워. 배 풍경은 이렇게 좀 샛길이라 상막한데 옆으로 눈만 돌리면 야 바다가 가진 매력이 있어. 이야 좋다. 되게 천장 뾰배똥 발코니 대교 배 소용남. 진짜 우와 배까지 들어가지고 이야 고맙죠.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아유,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는구나. 아쉬워. 오, 파도. 움직이는데. 만난다. 크게 친다. 저쪽이 설악산 쪽인 것 같은데 뿜이 와가지고 카메라가 못 잡았네. 아쉽습니다. 이제 금강대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세척이 한꺼번에 들어. 계속 들어오나 봐봐. 아직이다. 더 조그만한데. 근데 저기가 저도 야 여기가 저도 이겠지? 석조 국제 크루즈 터널 인터내셔널 크루즈 터널 저거 저건가 보다. 저건가 보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아이고 계속 흐리네. 저건가 봐요. 이 아바이만 전화를 보고. 색깔 예쁘다. 지금서 아바이 순대? 좀 가면 짜건데요. 아침 식사 된대. 전통순대국 아바이 회국수? 어 은선의 집이야. 은선의 집이야. 가을 동안 은선의 집. 세상에. 가을 동안 은선의 집.
문신은 있어야 되는데. 문신은 있잖아. 가을동화 차경지 은선의 집. 원빈이 말하죠. 뭐 은하는데 16,000원이라는 있습니다. 돌아가서 50m는 다른 금강 대교인데 그닥 대교라고 하긴. 올라가 보겠습니다. 따란. 따란. 그닥. 이쪽이 더 풍경이 좋은데. 설악대교가 더 좋아 보이네. 자동차마저 풍경을 보고 금강대교에서 이렇게 무슨 선착장 같은 게 보여요. 그다음은 이렇게 보면 이 군대, 고도, 군대 앞에 전선이 너무 보기 싫어. 전봇대하고 전선들이 풍경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 여기는 정말 풍경 안 좋고. 별로. 너무 도시적이고. 별로. 딱, 보기 좋은 건 여기가 하나. 그럼 크루즈? 여기, 여기. 마음에 드는 거. 배가 들어오는구나. 하나는 천천히, 하나는 빠르게. 배도 경적이 있더라고요. 빵빵. 먼저 갈게 하고 누르는 것 같아요. 밑으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저 밑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입교를 해놨어요. 이야, 똑똑하다. 칭찬해. 이렇게 반대편 대교로 넘어갈 수 있게끔. 오, 훌륭한데. 따란 이런 식으로 색다른 풍경. 저건 속초 앞바다의 현대 힐스테이트 건물이고. 따다다단. 이 풍경이 더 좋아.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설악산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둘레길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불이 터져 있어가지고 전염이 더 어선을 더 빛나게 하는 거. 눈으로 보면 이 정도? 그래서 뭔가 아침에 부산하게 살아있는 느낌. 뭔가 따뜻하고 비와서 그런지 다른 데는 꺼져 있어. 어? 저건 켜져 있다. 망 작업하시네. 오, 대뼈 이건가 보네. 긴 배인데 강어? 오, 신기하네. 오, 신기하다. 야, 신기해. 어, 뒤에 밭철이 있구나. 뒤에 이게 있네. 왜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지?
아, 멈추네 또? 안 가고? 조작하는 기계가 있구나, 저거. 아까 숨 나오는데 있습니다. 오, 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이. 너무한다, 이거. 진짜지? 그래도 갈 길 가야지. 사람 한 명 없이 쓸쓸합니다. 진짜 한 명이 없네. 마주치는 사람도 없어. 아, 설악산 너무 뿌얘. 이게 해양 경찰인가 봐요. 보트가. 저게 해양 경찰입니다. 해양 경찰. 그 다음에, 아니, 너무 크다. 멋있네. 여기서 출발하는구나. 해양 경찰 전용 구두. 두부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고하십시오. 해양경찰이라고 옆에 써져 있는. 이렇게 해양경찰. 배경 좋아. 배가 들어와서 저쪽으로 되는구나. 선착장에서 여긴가 보네. 그리고 뭐 설악산은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청어 어청계 복지회관. 여기는 홍계대계 채소과, 홍계대계 탕 선주 지경점. 그런데 벤츠입니다. 오, 벤츠야요. 근데 배야. 오, 진짜 웃기다. 벤츠. 장명 센스 뛰어납니다. 아, 이 물소리. 진짜 바다에 있는 것 같아. 무서운 물소리. 우와. 그런데 밖은 저런 풍경. 오, 소리가 무섭다. 현진. 배 크네. 우와, 배 커. 급유소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기름도 넣겠군요. 청어 팔아오 회센터. 야, 대교! 대교, 대교! 야, 대교, 대교! 이거 마시나 진짜. 38잖아. 37호. 자, 아니면 봐, 빨리 와봐. 동로. 아니, 뭐야? 한 마리야. 이게 악인가 봐. 와. 아, 동그란 땅 죽어. 자, 여기요. 아니면 9개. 아기야, 아기. 뭐요? 아니면 9개. 응, 이렇게 됐고. 야. 속초 이마트 앞에 오니까 자전거가 보이네. 자전거가 편할 것 같아. 송어 이렇게 둘레길 걷는 거거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아바의 순대라고 합니다. 아바의 순대국 시켰어요. 아침. 따란.